지난 7월 18일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헌법이 보장하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 역시 학술대회를 열고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이 동성 커플을 사실은 배우처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를 침해하거나 정통적인 이런 제도를 무너뜨린 건 아니고 결혼 제도하고 사회보장 제도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혜택을 넓힌 것을 넘어 가족관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은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확산될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는 민법 개정안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까? 이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업무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왜?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대응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라는 혼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민법에 포함시킨다면 동성결혼은 허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끝으로 한국교회의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와 국회, 행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성경적 가치관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반성경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